먼저 전편 빈스 카터 이야기 1편에서 올로워칸디를 올로카원디라고 발음한 점, 앤투안 제미슨 선수를 안타운 제미슨이라고 표기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미슨 선수는 제 실수이고 올로워칸디 선수는 20년을 제가 올로워칸디로 눈으로 읽고서는 올로카원디라고 자꾸 발음하는데요. 선수 본인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그래도 첫두 편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제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오늘 제 와이프와 드라이브 나간 김에 찍은 캐나다의 화창한 날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투웨이 컨트랙트는요. 궁금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몰라도 NBA를 보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하지만 들어보면 흥미로운, 그렇게 투웨이 컨트랙트 선수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뉴스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올랜도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BA는 지난 6월 4일 리그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담 실버 NBA 총재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지내고 ESPN Wide World of Sports Complex에서 시합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버 총재는 완벽한 버블을 만들어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 있는 3개의 호텔이 선정되었고, 팀별 호텔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랜드 데스티노 호텔에는 Bucks, Lakers, Raptors, Clippers, Celtics, Nuggets, Utah Jazz, Miami 이렇게 8팀이 머물 예정이고요. 그랜드 플로리디안 호텔에는 필라델피아, 휴스턴, 썬더스, 페이서스, 댈러스, 넷츠, 그리즐리스, 올랜도 이렇게 8팀이 머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트 클럽에는 킹스, 포틀랜드, 스퍼스, 펠리칸스, 선스, 워싱턴 이렇게 6팀이 지낼 거라고 하네요. 각 호텔별 팀 배정은 성적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승전까지 가면 데스티노 호텔만 쓸 예정이기에 시드가 높은 8팀이 이곳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만 다루면 플로리다는 NBA의 시즌 재개 계획을 밝힌 뒤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혹은 제3의 중립도시를 다시 선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NBA 시즌 시작에 맞춰서 디즈니사가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겠다고 밝혀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디즈니는 일반인과 선수들은 서로 다른 호텔에 머무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즌 재개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서 어쩌면 이번 플레이오프는 건강한 팀이 우승하는 그런 플레이오프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묵는 호텔 외에 다른 호텔들을 7월 11일부터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론토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의 도시인 관계로 다른 팀들보다 먼저 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현재 토론토는 올랜도로 바로 가지 않고 올랜도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의 네이플이란 도시에서 선수들과 건강 관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추위를 살펴본 후 7월 둘째 주 정도에 올랜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NBA는 선수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플레이오프가 펼쳐질 농구장 코트 위에 Black Lives Matter라는 문구를 넣을 거라고 밝힌과 동시에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중에는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유니폼에 들어갈 이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NBA의 방침이 오히려 역차별 혹은 마녀사냥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자 모란트 또한 아무 문구나 넣을 수 있다면 욕설을 넣어도 되냐라는 식의 농담을 던지며 자신의 유니폼에 욕설을 넣은 합성 사진을 올렸다가 많은 비난을 받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브루클린의 딘 위디는 트릴리언, 즉 직역을 하자면 조우라는 단어를 저지에 넣겠다고 했다가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본인은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가 26조 달러이기 때문에 자신의 등번호인 26과 트릴리온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서 트릴리온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 새로운 뉴스가 떴는데요. NBA 선수협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Black Lives Matter와 같은 메시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꾸 그분이 떠오르네요. 메타 월드 피스였던 그분, 이름까지 바꿔가며 세계 평화를 위해 뛰었던 그분,
그분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름을 선택할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리그와 선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가 하는 것처럼 리그에서 하나의 문구를 정해서 모든 선수들이 통일된 문구를 입고 뛰는 것이 조금 더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NBA는 22개 팀의 스케줄을 발표했는데요.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로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동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없는 데다가 미러키, 토론토, 보스턴, 마이애미 이 네 팀은 사실상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9위인 워싱턴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출전한 거지 사실상 8경기를 하면서 5.5경기 차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브루클린 네츠 또한 딘 위디, 어빙, 챈들러, 듀란트, 디안드레 졸던, 그리고 클렉스턴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플레이오프 불참이 확정된 이상 남은 전력으로는 어떤 팀을 만나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8시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돈입니다. 사실 시즌을 다시 시작하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NBA가 자이언 윌리엄슨의 출전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워싱턴은 의미 없는 출전이고 서부는 7위 댈러스까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멤피스의 파리 수성이냐 아니면 포틀랜드, 펠리칸스, 스퍼스, 킹스 그리고 피닉스 중에서 파리에 올라갈 팀이 나오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킹스는 힐드와 랜 그리고 파커가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브루클린과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참여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멤피스, 포틀랜드 그리고 펠리칸스 이렇게 세 팀이 한자리를 두고 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이언 윌리엄슨이 있는 펠리칸스의 경우 8경기 중 6경기를 승률 5할 밑에 팀들과 하며 그중 2번은 킹스와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위에 말씀드린 대로 킹스는 사실상 팀의 주요 선수들이 모두 불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펠리칸스의 손쉬운 2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래 정상 스케줄대로 해도 펠리칸스의 스케줄이 가장 유리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포틀랜드의 경우 8경기 중 5경기를 승률 6할이 넘는 팀과 하며 펠리칸스가 절반인 4경기를 자신들보다 승률이 낮은 팀과 하는 데 비해서 포틀랜드는 8경기 모두 포틀랜드보다 성적이 좋은 팀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하는 멤피스는 8경기 중 5경기를 승률 5할이 넘는 팀과 하며 나머지 3경기는 모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포틀랜드, 펠리칸스, 그리고 스펄스와 하기 때문에 8위를 놓고 다투는 3팀 중에 가장 험한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가 플레이오프 진출만 성공한다면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없는 올해의 독특한 환경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볼 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올라와서 레이커스와 1라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등등 올랜도 불참을 선언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레이커스는 결국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대신해 JR 스미스를 데리고 올랜도에 가기로 결정하고 JR 스미스와 계약을 했는데요. JR 스미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과 뛰게 되면 이는 그 유명한 역주행 사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브래들리와 드와이트 하워드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레이커스가 JR 스미스와 얼마나 빠르게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에 따라서 우승 후보 레이커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JR 스미스가 레이커스의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NBA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4주가 남았는데요. 4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바뀐 것처럼 앞으로 4주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NBA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